안녕하세요. 성정아 소믈리에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아팠어요. 감기도 심하게 걸렸었고 몸살도 좀 나고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이런저런 행사도 많이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진행하는 행사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진행하다 보니까 몸살이 되게 심하게 걸렸어가지고 그동안 와인 테이스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약물리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와인 디너에 다녀온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때 발폴리첼라 와인 디너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발폴리첼라로 시작해서 발폴리첼라로 끝나는 그렇게 되게 특별한 행사에 다녀왔는데 그 발폴리첼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최대한 간결하고 쉽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쏙쏙 뽑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태리 와인의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거세 가지를 말해봐라 하면은 거의 모든 분들 전 세계에서 와인을 좀 마셔봤다 하시는 분들도 딱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게 이태리에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와인은 바롤로가 있고 그리고 브루넬로디 몬탈치노가 있고 마지막으로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폴리첼라라고 하는 이렇게 와인들이 있는데 와인샵이나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봐도 발폴리첼라라고 명칭으로 쓰여져 있는 와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헷갈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 손님들이 오셔서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고 이거 내가 좋아하는 발폴리첼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발폴리첼라 쓰여져 있는 것들 보시고서도 이것도 내가 마셨던 거라고 하실 때도 있고 하면서 아닌데 이렇게 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명칭이라든지 어떻게 발폴리첼라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발폴리첼라는 이탈리아 북동쪽 베네토 지역의 발폴리첼라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레드 와인이에요. 그래서 발폴리첼라라는 지역명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와인은 발폴리첼라라는 와인이 있고 발폴리첼라 리파소가 있고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레치오토 델라 발폴리첼라 이렇게 총네 가지의 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들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품종은 코르비나 코르비노네 이제 론디넬라라고 하는 품종을 주요 품종으로 해서 블렌딩을 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르비나 같은 경우에는 발폴리첼라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품종으로 와인의 구조감이라든지 그런 바디감 같은 것을 많이 제공해주는 포도 품종으로 약 45%에서 95%까지 블렌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포도 품종이고요. 그리고 코르비노네 같은 경우에는 큰 코르비나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품종으로 발폴리첼라 와인은 이제 검붉은 이제 베리 풍미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많이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대 50%까지 사용이 가능한 품종이에요. 마지막은 론디넬라라고 하는 품종이 있는데 와인 컬러의 주요 색깔을 부여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고 약 5%에서 30%까지 블렌딩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품종입니다. 와이너리에 따라서 이세 가지 품종 외에도 몰리나라라든지 네그라라라든지 포르셀리나 이러한 품종 등을 블렌딩해서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발폴리첼라라고 하는 와인이 어떤 와인이냐면은 데일리 와인으로 신선하고 가볍게 마시기 좋은 스타일의 와인이에요. 컬러 자체도 굉장히 맑고 책 위에다가 와인 잔을 딱 올려놨을 때도 글씨가 비칠 정도의 컬러를 가진 스타일의 와인이고 발폴리첼라도 수페리오레 급이 있는데 수페리오레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더 숙성을 시켜서 알코올 도수도 더 높고 좀더 바디감 있는 스타일의 와인으로 생산되는 발폴리첼라 수페리오레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폴리첼라 클라시코라고 하는 명칭을 넣어서 만들어지는 와인이 있는데 발폴리첼라 클라시코는 지난번에 끼안티 클라시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지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발폴리첼라를 생산했던 그 지역을 의미하는데 이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을 발폴리첼라 클라시코 명칭을 넣어서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폴리첼라 클라시코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은 총 5개 지역인데
첫 번째 지역은 산타암브로, 그리고 산피에트로 이카리아노, 라 발라타 디 푸마노, 그리고 라 발라타 디 마라노, 라 발라타 디 네그라로. 이 다섯 개의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에만 발폴리첼라 클라시코를 넣어서 와인의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폴리첼라 리파소라고 해서 리파소가 리페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레치오토 델라 발폴리첼라,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를 만들고 남은 껍질을 약 15일에서 20일 정도 발폴리첼라 와인에 같이 침용을 해서 발효를 시킨 다음에 와인의 구조감이라든지 바디감을 더 살려서 만들어진 와인을 발폴리첼라 리파소라고 명칭을 가져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 아마로네라고 하는 애칭을 가지고 있기는 하는데 가격은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보다 훨씬 더 저렴하지만 그 맛은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만큼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좀 좋은 와인이 먹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이 조금 힘든 날에는 아마로네 는 못 마시지만 발폴리첼라 리파소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마시시면은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폴리첼라 리파소라고 하는 와인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라고 하는 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와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연히 만들어진 와인이에요. 와이너리 지하 셀러에서 숙성 중이던 레치오토 델라 발폴리첼라 중에 모퉁에 한 기퉁에 있었던 그 오크통을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와인이 계속해서 발효가 되면서 와인 자체가 굉장히 드라이해진 거죠. 그래서 딱 마셔봤을 때 드라이하고 구조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비터라고 하는데 이탈리아 말로 하면은 아마로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아마로하다 해서 아마로네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는 그렇게 우연한 기회에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약 1950년대부터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가 이제 생산이 되어져 있고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아파시멘토라고 해서 포도를 수확을 해서 포도를 말려요. 그래서 수분을 약 30%에서 40% 정도 증발시킨 다음에 와인의 과실미라든지 그런 농축미를 더 깊게 만들어서 압착을 해서 만들어지는 와인을 아마로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로네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3년 정도 숙성을 한 다음에 출시를 할 수 있는 와인이고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리세르바 같은 경우에는 최소 4년의 숙성 과정을 거친 다음에 출시가 되는 와인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발폴리첼라라든지 발폴리첼라 리파소하고는 다르게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를 딱 마시면은 와인 자체가 굉장히 바디감도 있고 복합적이고 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 가지 향이라든지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는 스타일의 와인으로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는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레치오토 델라 발폴리첼라. 우리나라에서는 많이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태리 살 때도 레스토랑이나 베네토 지역 같은 데 놀러 가면은 이제 식후주로 레스토랑 같은 데에서 판매를 하고 한 잔씩 이렇게 서비스로 주시기도 하고 그랬던 와인 중에 하나인데 정말 맛있어요. 정말 달콤하고 딱 먹는 순간 굉장히 황홀한 느낌이 드는 스타일의 와인이에요. 그래서 레치오토 델라 발폴리첼라는 또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부터 포도를 말려서 양조를 해서 발효를 중단을 해서 달콤한 스타일로 마셨던 와인 중에 하나인데 이 와인 같은 경우도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처럼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아파시멘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출시가 되는 디저트 와인이에요. 그래서 뭐 와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최대 8년에서 뭐 10년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출시되기도 하고 그 와인을 마셨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고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딱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는 페스트리라든지 아니면 디저트 종류
쉽게 얘기하면 브라우니 같은 거나 브라우니에 베리류가 같이 올라간 것들과 함께 해서 드셔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숙성된 치즈랑 드셔도 잘 어울리는 스타일의 고귀한 디저트 와인입니다. 저 레치오토 델라 발폴리첼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양조가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틸 스타일의 와인도 있고 예전에는 스푸만테 스파클링 스타일로 양조를 해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베네토나 그 지역에 가면은 아직까지도 스파클링 방식으로 해서 양조를 해서 만드는 그러한 와이너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발폴리첼라 와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발폴리첼라, 발폴리첼라 리파소, 그 안에서 발폴리첼라 클라시코, 발폴리첼라 수페리오에, 그리고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레치오토 델라 발폴리첼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은 앞으로 와인을 마실 때나 구입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양몰리에와 함께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이탈리아 와인이 있으시면은 저희에게 질문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알기 쉽고 편안한 방법으로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인을 different.